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강남으로 이송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송되기 전에 마침 아트원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 입고되어서 바닥, 요트 바닥 작업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왕 입고된 김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 영상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외형 쪽 살펴보고 계신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재질은 스틸 재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재질은 FRP 재질. 외관 쪽에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관 쪽에 측면 쪽 몰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측면 쪽 몰딩, 그리고 디자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측면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쪽에 이렇게 몰딩, 그리고 하이루프 디자인. 전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쪽은 이렇게 전측면, 그리고 전면 쪽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찬가지로 기아 순정도 전면 쪽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형 디자인은 각각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쯤 디자인 비교도 중요할 것 같아서 영상 담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후석 쪽 브레이크 보조 제동 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순정 타입의 브레이크 보조 제동 등.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마찬가지로 후석의 보조 제동 등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기아 순정 보조 제동등과 차별화되는 타원형의 디자인, 그리고 돌출된 보조 브레이크 등공이 돌출된 것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운전석 쪽, 본 차량은 7인승 가솔린 코튼 베이지, 기아 순정은 코튼 베이지 단일 칼라 나온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운전석 쪽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기아 순정 천정 재질 그대로 사용했고요. 후석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바닥, 요즘 한창 유행하는 아트원 누티크 작업을 위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한번 측면 쪽 커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다시피 측면 쪽 커튼 주름식, 그리고 후측 커튼 주름식. 문제는 커튼을 개방을 했을 때 가려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측면 쪽도 마찬가지로 현재 최대한 오픈한 상태인데 가려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전운전에 혹은 2열 승차자가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부 쪽도 천천히 보겠습니다. 상부 쪽에는 이렇게 21.5인치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모니터 시청은 HD DMB 혹은 스마트폰 미러링을 이용해서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센터 등, 그리고 측면에 앰비언트 등, 그리고 독서 등, 다음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현재 실내 상태 설명해 보았고요. 저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한번 살펴보는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인데요.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실내 칼라는 새들 브라운이었었는데 네이비 칼라로 완전히 탈바꿈한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는 고급진 리얼 카본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 버킷형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 도어 트리밍이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전체 모노륨과 라인 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본 차량은 VIP 의전용 4인승으로 튜닝이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요트 바닥재 누티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측면 쪽에는 도어 풀 트리밍, 그리고 블랙 컬러의 이중 구조,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아 순정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물론 열기 한기 차단 효과도, 그 다음에 보여진 디자인 효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렸을 때 개방감이 훨씬 더 기아 순정의 주름식보다는 좋다라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역시 후속도 마찬가지죠. 내렸을 때는 완벽한 개방감. 기아 주름식 커튼은 좌우로 열리는데 반쪽이 가려진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부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부 쪽. 상부 쪽에는 국내 최초 최대 사이즈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후속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에 12.5 터치형 모니터와 연계가 됩니다. 더불어 중앙에는 웰컴등, 웰컴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디자인과 비교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덕투 구조고요. 그리고 본 모니터는 아트원에서 인산철 배터리 20A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 최장 6시간 이상 시청을 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금형 그리고 간접등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남에 올라갈 아트원 데모카 4인승 구조 한번 살펴봤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화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후속 쪽에도 한번 더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요. 자, 후속 쪽에 보시면은 4인승의 넓은 레그룸, 그리고 후속 쪽에도 넓은 수납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살펴볼까요? 2단 구조의 수납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상단의 수납함 좌우로 나눠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쇼바 형태고요. 쇼바 형태로 이대로 상부에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2단 하부 쪽에 원래 싱킹 시트가 있는 공간에도 글로벤 싱킹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금형 제품이고요. 넓은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잠금 되고요. 2단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려주면은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구조라면은 골프백 4개는 여유있게, 보스턴백까지 실을 수 있고, 4명이 넓은 공간 승차해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부 쪽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자인. 상부의 센터 컬러는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남으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올라갑니다. 서울 경기권에 있으신 분들은 강남구 개포동 1239 번지로 가셔서 차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창한 화요일입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순정 하이리무진,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 영상 올려봤고요. 앞으로 아트원 24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리모컨이 있구나. 리모컨으로 네, 하면은 리모컨으로. 짜잔. 오늘 강남에 우리 차를 실투발, 대전에 유명한 에이스 캐리어 광고 들어갑니다. 에이스 캐리어 1566-4844 슈퍼카, 수입차, 국산차, 전차종 견인 탑승.
아마도 글로벤 차량을 가장 많이 싣고 움직일 회사입니다. 앞으로 에이스캐리어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저희 강남으로 갈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안전하게 실릴 겁니다.